이렇게 얌전하시다. 기다리고 있었어. 나란히 셋이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 하면서 들어왔어요? 아, 왜 이렇게 많지? 기자님들이? 원래 이렇게 좀 긴장되냐? 그런 거죠. 첫 발각은 아니었죠. 그때는 이제 훈련이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대회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번에 제일 처음이었잖아요. 맞아요. 보경이 형이 처음이었죠. 네. 뭐 얘기 좀 해줬어요? 아니, 서로 그냥 같이 당해줘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. 상관없어. 야, 고세를 보셨고. 아니, 그냥 남는 시간. 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. 잠깐의 쾌락은 내게 필요지 않아.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유. 어때요? 이 자리에, 그러니까 이제 훈련 멤버가 이제 네. 본격적으로 대표님 체크해서 왔다. 네. 두 번째 영광스럽고. 여기 도경이 없고. 말 그대로 이제 책임감이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고 또 경기장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전에 사실 뭐 K리그에서 자리에도 대표팀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.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 했어요? 선발되고 있어서. 저희 그 K리그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경기력을 보여주면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게 일단 선수들한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. 또 저희가 또 잘해야 K리그 선수들이 잘해야 앞으로 K리그 선수들이 또 많이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,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김진수 선수가 친구지만은 대표팀 후배이기 때문에 네. 좀 서열을 정리를 좀 다시 하겠다고. 92년생 선수가 4명이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? 이제 같은 동갑이어도 어쨌든 간에 저보다 대표팀을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선수들이랑 얘기 잘해서 서열을 잘 정리할 생각입니다. 따라야죠. 사실